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궁금해하는 종목들 한번 같이 챙겨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의 의견이고요. 여러분들 참고로 마십시오. 투자의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다.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김치코인으로 대변되는 루나가 99% 폭락하면서 비트코인 전반적으로 다 같이 조금, 크게 밀리는 그런 양상입니다. 자, 지금 현재 그래도 좀 반등을 해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죠? 조금 길게 한번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기준으로는 3만 달러도 막 깨졌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시 반등도 좀 했습니다만, 자, 만약에 여기 지금 원화 기준으로 3만 3,600만 원권, 여기 좀더 러프하게 한 3,700만 원으로 봐도 되겠죠. 여기 저점이 무너진다면 3,500만 원권까지도 충분히 추가 하락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별로 좋지 않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크게 이렇게 지지 저항선을 세팅해 놓으면요, 여러분들 인지하기 좋을 겁니다. 여기 그 이전에 여기가 무너지면 여기가 추가 하락할 수 있다. 자, 반등을 해도 여기 위에 라인, 강한 저항 역할을 할 테고요. 그 위에도 보면 추세가 완전 하락으로 강하게 무너졌기 때문에 당분간은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상승 추세 강하게 시현하면서 반등을 강하게 하기엔 조금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국면이지 않느냐. 일단 비트코인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뭐 3일 만에 50% 손실이 있다 이런 분도 며칠 전에 방송 와중에 말씀하신 분 있고요. 자, 지지저항. 우선 저점 찍었던 37,000원권 반드시 지지해야 되고요. 37,000원, 3,700만 원, 여기 반드시 지지해야 되고요. 올라가더라도 4,100만 원 인근이 일단 첫 번째 강력한 저항이다. 자, 여기 3,700만 원을 깨고 내려가면 추가 하락이 더 가속화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어설프게 쌍바닥 권역 아닌가, 저점을 좀 어느 정도 확보한 것 아닌가라고 강하게 매수 접근하기보다는요, 선물을 한다면 오히려 반등할 때 4,000만 원 넘었을 때한 4,100만 원권까지 반등이 나온 이후에 오히려 선물 매도를 때리는 것이 추세를 쫓아서 매매하는 그런 매매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3,700만 원을 깨고 내려간다면 추가 하락 폭락 더 넣을 수 있는 그런 비트코인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다. 딱 그렇게 먼저 비트코인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 좀 전에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의 이 강한 상승세는 쇼커브링 상당히 들어와 있다. 공매도 때렸던 애들이 워낙 강하게 지금 종목들이 반등을 하니까 공매도 때렸던 거 환매수하는 게 아주 강하게 좀 들어온 부분도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러면 종목별로 한번 보면서 그 부분을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죠. 자, LG 에너지 솔루션. 일단 연기금은 계속해서 사들어옵니다. 빠지던가 말던가 연속적으로 계속 사들어오거든요. 이것은 이 종목을 포트 안에 일정 비중을 채우겠다라는 심산인 것 같다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고, 자, 기관 물량 중에는 연기금 물량이 상당히 많이 있다. 외국인도 최근에 사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20일, 60일 다 뚫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이고, 말 그대로 여기가 무너지면서 공매도의 공격을 좀 많이 받았다면 이제 전일과 오늘 사이에 공매도 쇼커브링도 상당히 좀 포함되면서 강하게 좀 저항을 뚫은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하고요. 41만 3천원 정도로 밀린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이제는 매수에 가담해 봐도 되지 않을까. 그 대신 여기가 지지, 그러니까 저항을 강하게 뛰어넘었기 때문에 여기가 지지할 것이다 생각하고
하루 이틀 조정 이후에 반등 나올 때 매수를 가담하는데 여기 지지권이 무너지면요. 다시 또 추세 복귀 실패입니다. 그때는 비중을 축소하셔야 돼요. 자, 만약에 내일 한번더 강하게 치고 간다. 그럼 분할 매수를 한번 오늘 좀 들어갔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지나가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저항을 강하게 뚫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장 상황이 좋고 이러면 같이 일부 물량 오늘 매수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지 못했다면 조금 조정 받을 때, 매수 이제 한번 가담해 볼수 있다. 워낙 지금 현재 주도주, 역할을 하는 섹터는 2차 전지기 때문에요. 와, 오늘 LG가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이 봐요. 그죠? 이게 쇼크브링 물량 상당히 들어왔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오늘 기간 봐요. 그동안에 없던 물량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이거 LG약이 갑자기 뭐 좋아져서 그렇겠습니까? 쇼크브링 물량 상당히 들어왔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섹터 가볍게 돌려보자면요. 자, 삼성 SDI도 이제 저항권 돌파 시도가 나오니까 지금 보면 수급들이 다 이제 2차 전지 쪽이 좀 괜찮아지고 있거든요. 연기금도 계속 사들어옵니다. SDI도. SDI 정도 큰 무리 없이 관심 가져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LG화학도, 그죠? 좀 조정받는다면, 아까 LG 에너지 솔루션과 같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추가 상승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국면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뭐 했으니까 SK 이노베이션까지도 한번 챙겨보죠. 자, SK 이노베이션도 뭐 반등 시도는 나옵니다만, 여기 이제, 강하게 틀어막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저항대를 돌파를 해야만 추가 상승 가능할 텐데 현재로서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LG 화학, 삼성 SDI 이런 순으로 한번 관심 가져보면 어떨까? 순서를 그렇게 한번 챙겨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앞전 시간에 닥터 K가 에코프루비엠 이거 딴거다 차치하고 매수 포인트다. 여기 매수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저번 토요일 날 방송에. 들었다. 1번 눌러 예의야. 그 결과는요? 자, 여기가 지지권입니다. 그죠? 자, 딴거다 차치하고, 올라탔고 눌려주고, 올라탔고 눌려주고, 20일이 좀 훼손되긴 했습니다만, 120일, 여기에서 매수, 좀 처진다 하더라도 60일에 추가 매수한다면 별 무리 없다, 분할로. 여기 매수 타이밍입니다. 딱,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올라갑니다. 그렇죠? 이러한 매수 포인트 반드시 여러분들 잘 기억한다면 이러한 매수 포인트 반드시 기억한다면요. 여러분들 종목 선택할 때 많이 도움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그렇게 강조했던 종목이 뭐였죠? 그렇습니다. 동진 세미캠입니다. 자, 포인트. 이게 원 포인트입니다. 원 포인트 레슨인 겁니다. 이런 포인트가 다 매수 포인트거든요. 이런 포인트가 다 매수 포인트예요. 우상향으로 틀어내고 나니까 실적도 좋고 하니까. 거기다가, 뭐야, 이거. 기관에고 막 사들어죠. 연기금 막 사들어죠. 죽을 일이 없죠. 그죠? 시장 그렇게 잡아 흔들렸는데도 탄탄하게 추세 잘 유지하면서 가니까, 이거 저번 토요일 날 질문하신 분 있거든요. 이거 던져라 그러던가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양호하게 더 추가로 갈 가능성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자, 또 하나. 앞전 시간, 복귀하는 시간 겸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전 기술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기 지지권이니까 매수할 수 있다. 자, 만약에 한번더그 구간으로 오면 추가 매수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여기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6% 올라가지 않습니까? 들렸어요? 앞전 방송에 그렇게 딱돼 있습니다. 들어가서 봐요. 이런 포인트가 다 포인트인 겁니다. 241과 다만 이렇게 박스권이다. 여기를 조금 처진다 싶으면 줄여도 좋고요. 줄였던 거 다시 여기서 지지권에서 재매수 가능하고 이걸 만약에 뻥 뚫으면 던질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 캔들이라든지 추세의 지지 저항을 잘 익혀 놓으시면요. 여러분들 매매할 때 많이 도움 된다. 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조 동아원도 24% 먹었다고 좋아하는 인원인데요. 4조 동아원. 여기 시점에서 설명을 했는데 한 방에 뛰어오르면서 그냥 강하게 올라갑니다. 이런 거는 그런데 위험하니까 접근하지 말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일단 조금 붙이는 모습은 보이죠. 자, 앞전에 여기 권역 딱 희한하죠. 이거 희한합니다.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해봐요. 윗꼬리는 뭐다? 저항이에요. 여기 인간이니까 자꾸 윗꼬리 달죠. 오늘도 강하게 갔다가 처지죠. 그죠? 자, 여기를 한 번에 뛰어넘기는 과연 그렇게 녹록치 않다. 딱 그렇게 보여집니다. 4조 동화원. 그런데 여기를 뻥 하고 뚫으면, 자, 오늘 그 이전에 가지고 계셨다면 오늘 뭐다 던질 정도는 아니겠죠. 시장도 좋고 했으니까. 근데 좀 처진다 싶으니 여기가 저항이라는 것을 봤다면 일부 한 3분의 1이라도 차익 실현했고 좀더 처질 때 조금 더 줄였다가 여기 21인근에서 반등 조짐 넣으면 위에서 줄였던 거 다시 추가 매수, 다시 재매수해서 또 여기 박스권 상단, 박스권 아니고 전고점까지 노려볼 수 있는 상황. 오늘 줄였는데 내일 이렇게 강하게 뚫고 간다. 그럼 남은 거 있잖아요. 더 추가로 끌고 갈수 있는 그런 전략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가벼운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신규 매수는 하지 마시기를 전 권유 드릴게요. 자, 정영규님은 우리 홍계장님, 홍계장 사장님 맞으시죠? 맞으면 1번. 맞으시네. 그러면 우리 맞춤형으로 또 말씀드려야죠. 그날 제가 이틀 전에 홍계장 제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담배 끊었습니까? 하시더라고. 그죠? 아니요. 그러니까 뭐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 손님이 와가지고 이야기 많이 못했는데요. 토킹 오버 좀 해봅시다. 요 레기 반가 반가. 지금 손님 없어요? 맞췄네. 10시 40분. 그죠? 자, 좀 적어놓고 비트코인 그다음에 2차전지 섹터 제가 말씀드렸고 4조 동화원이라든지 이런 거 제가 복귀 방송 적어놔요 나중에. 자, 셀트리온 우리 테일님이 가지고 계신지 어쩐지 몰라서 제가 참 말하기가 조금 주저되긴 합니다만 셀트리온 우리 홍계장 사장님이 매수하셨다 하니 자, 확실하게 원포인트 한번 말씀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좀 별로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후로 강하게 못 올라갔습니다. 겨우 그 자리 정도 왔어요. 그죠? 자, 왜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는가 하면요. 그날 가볍게 말씀드렸습니다. 주식은요, 완전 초보에 가까우니까 제가 원포인트로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주식은요, 구간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게 좁아서 그렇지 가격대 워낙 그 해서 그렇지 이렇게 좁은 박스권이 있고요.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1번 구간. 자, 1번은 상승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오늘 집중해서 잘 한번 들어봐요. 상당한 팁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비교적 하락 내지는 박스 구간이라 할수 있겠죠. 2번. 횡보 구간. 3번. 이렇게 하락 구간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주식은 몇번 구간에서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다 한번 남겨봐요. 주식은 몇번 구간에서 해야 될까요? 자, 계신 분들 다 한번 남겨봐요. 그렇습니다. 1번 구간에서
1번 구간에서 주식은 해야 됩니다. 이렇게 횡보 내지는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내고 이렇게 상승 추세에서 매수를 해야만 이렇게 상승 추세에서 매수를 해야만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근데 추세가 상승하던 게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무너지죠. 하락 추세는 고점이 이렇게 자꾸 낮아지는 게 하락 추세, 완전 기초 지금 방송하고 있죠. 상승 추세는요, 이거 지금 팬이라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알아보시겠죠. 저점이 이렇게 자꾸 높아지는 구간이 상승 구간입니다. 횡보는요, 말 그대로 왔다리 갔다리. 그러나 이 상승과 하락으로 전환하든지 하락에서 상승 구간으로 전환할 때는 이 횡보 구간을 거칩니다. 자, 상승하다가 횡보 이후에 재상승, 상승하다가 횡보하다가 하락 구간 전환. 여기도 짧게 보면 여기 횡보 구간이 있거든요. 다시 횡보 이후에 상승 전환, 상승하다가 횡보 이후에 뭐로 바뀌었다? 3번 구간입니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별로 좋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우리 홍계정 사장님이 틀렸어요. 1번 구간에 해야 됩니다. 1번. 1번이 압도적으로 많죠. 잘못 눌렀겠지.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셀트리온 여기 보시면 지금 앞전에 닥터케이가 13만원도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14만원까지 왔어요. 그러면 얼추 맞춘 거 아닙니까? 이 20몇만원대에서 13만원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죠? 제가 맞추고 안 맞추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목표치 때문에 그렇게도 나온다. 앞전 방송에 보면요, 여기 폭만큼 반등 이후에 여기까지 계산해보면 똑 떨어집니다. 14만 4천원 정도가 똑 떨어져요. 15만원 갭이거든요. 이게 상승폭이. 그러면 여기에서 빠질 때 어디까지 가느냐? 재보면 15만원 빼버리면요, 그죠?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게 요점은 아니니까요. 일단 그것은 나중에 앞전 방송 한번 돌려보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자사주 또 매입한다는 소식이 났죠. 셀트리온. 그래서 뭐 잠깐 반등하는 듯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나 시총 대비해서 700억입니까? 700억 자사주 매입한다라고 뉴스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실적도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날 가볍게 이야기할 때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한 번 더 확인했어요. 한 번 더 확인했는데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확 무너졌거든요. 그러면 앞으로의 셀트리온에 대한 전망은 닥터케이는 별로 좋지 않게 보고 있는 이유가 주식은 상승할 때 상승 추세일 때 해야 되는데 지금 완벽한 하락 추세입니다. 이 하락 추세 구간 중에 반등이다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위에 이거 하나 잘 기억해요. 내 왼쪽에 있는 주가가 이렇게 내 머리 위에 있죠. 이거 전부 돌이다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이렇게 머리 있는데 내 주가가 여기 아닙니까? 내 머리 돌이 있으면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힘이 나서 이 돌을 뚫겠습니까? 아이고, 힘이 없어요. 찌그러질 가능성이 더 높잖아,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내 머리 위에 이 무거운 주가가 있다는 건 전부 다 저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때요? 확실히 기회 좀 들어오죠? 이게 다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가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며칠 반등하는데? 이틀 정도 반등하는데? 기술적 반등 정도? 시장이 워낙 괜찮으니까 반등을 잠깐 했어도 과연 15만 3천원, 16만 여기까지를 갔을 때 이걸 뻥 한 번에 이렇게 뚫을 호재가 있을 만한 게 있느냐? 잘 없다. 일단 현재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6만원 인근 정도 오면 우리 홍계정 사장님은 단가가 그래도 괜찮기 때문에 한번 차익 실현하고 여기서 좀 밀린다 싶으면 차익 실현 좀 하고 다시 조정은 가볍게 받아야 되거든요. 조정을 가볍게 받고 이렇게 다시 재반등할 때 그때 팔아먹은 거 다시 사놓으면 돼요. 그죠?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권유드린다 말씀드렸잖아요. 확실하게 한번더 그렇게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손실 중에 계시면서 상당히 힘들어 하실 거예요. 그죠? 저는 셀트리온 지금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언제 관심 가질래? 라고 이야기하신다면요. 오히려 여기서 막 공방을 하고요. 여기 올라타고 한 18만 인근까지 올라타고 18만 인근까지 오면요. 그제서야 관심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그제서야. 좀 아이러니하죠. 우와, 14만 원대 이런 데 사서 벌써 많이 올랐는데? 18만 원대 정도 가면 더 올라갈 거 남았다니까요. 그걸 턴 어라운드를 하는데 이 하락 추세를 못 돌려내요. 잘 힘들게 돌파할 때는 이슈가 있지 않으면 돌파해내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돌려내고 나면요. 많이 오른 듯 하죠. 많이 오른 듯 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이렇게 돌려내고 나면요. 하락 추세를 돌려내고 나면 많이 오른 듯 하죠. 어떻게 된다? 더 많이 갑니다. 더 간다고요. 이렇게. 비단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이번에 삼성전자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셀트리온은 말씀드렸어요. 셀트리온은 크게 전 좋게 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한 종목은 그렇게 맞아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삼성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제 그죠? 어저께가 포인트입니다. 어저께가 포인트예요. 올라탔고 눌려주고 20일 인근에서 반등할 때 여기가 포인트거든요. 그전에는 삼성전자를 좋게 이야기한 적 없어요. 최근에 아유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라고 했는데 왜 이제는 의견이 좀 달라지느냐? 매수세가 좀 들어온다 이겁니다. 외국인도 사들어오고요. 기관도 술술 사들어옵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 시장 억눌렸던 이유 중에 하나를 꼽아보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주구장창 팼거든요. 누가 외국인이. 근데 이제 슬쩍슬쩍 들어옵니다. 왜? 환율도 이제 고점을 좀친 듯하고 그죠?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이 슬쩍슬쩍 들어옵니다. 그때 자 한번 돌파하는 거 확인했고 자 우리나라 시장과 비슷하죠. 60일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한 번에 돌파하기 힘들어요. 자 한번 넘어갔다 올게요. 우리나라 시장과 삼성전자 뗄래야 뗄수 없잖아요. 20일에 틀어막힐 때 삼성전자는 60일 인근이었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만약에 미국이 오늘 저녁에 양호하게 마무리됐다 한들 60일을 한 번에 과연 뚫을 것이냐? 뚫으면 좋다 이겁니다. 여기 한번 틀어막힌다가 기본입니다. 어떻게? 앞전 상황 봐요. 여기 가니까 틀어막히죠. 20일, 60일에 틀어막히죠. 여기도 일단 틀어막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먼저 예측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길 뚫죠. 그럼 베리 굿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딱 눌려주면 여기가 저항이 지지로 다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다음 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앞전 상황과는 조금 다른 지금 시향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유는 앞전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못 들은 분 많으니까 설명 한번더 리바이벌 하자면요. 자, 그동안에 잘안 들어오던 외국인이 슬슬 조금씩 들어옵니다. 기관도 들어오고요. 그 이전에 보면 외국인 잘안 들어왔잖아요. 그죠? 기관도 그렇고. 자, 그리고 환율이 1290원을 찍으면서 이제 조금 조정 받으려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한번더 처지고 내려가면 더 좋아요. 여기 뚫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이제 한번 눌림목 준다면 20일 정도로 한번 눌려준다면 슬쩍 사들어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제 관심 가져야 될 구간에 왔다. 여기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양봉 이렇게 양봉 나올 때 매수에 들어가면 된다. 근데 이렇게 타이트하게 볼 시간도 없고 이렇게 잘해낼 재간도 없다 하시면 이제 삼성전자 슬쩍 사도 된다. 분할로 한 번에 말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뭐 적당한 수준으로 오면 한번 사고 좀 쳐져가지고 여기 20일 인근까지 내려와도 또한번 정도 더 사고 만약에 내일 돌파할 때 같이 사고 돌파했다 좀 눌려줄 때또 조금 더 사고 그렇게 분할로 매수할 그런 타이밍 이제 좀된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도 이제 관심 한번 슬쩍 가져도 되지 않을까? 다 21 여기 지지권이. 그런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머리 위에 이 무거운 건 다 뭐라 그랬다? 장이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여길 기준으로 내 요 밑에도 뭐가 있죠? 이건 뭐다? 지지. 요건 뭐다? 저항. 아, 이제 어느 정도 지지를, 여기를 어느 정도 탄탄하게 좀 지지를 해놓은 부분은 확인이 되네.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관 외국인이 이제 조금씩 사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위에 워낙 강력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뭐 뻥 이렇게 가는 거는 가능성 상당히 떨어지고 가다 밀리다 좀 박스권 정도 형성을 좀 많이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돼요. 그러나, 내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주식에 시간 많이 투자할 시간이 없고 다른 일도 병행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 한다면 박스권 정도 플레이는 할 수 있는데, 그죠? 이봐요. 기관이 많이 사들어오죠. 외국인도 좀 사들어오고요.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조금 더 낙폭이 더 컸으니까 반등할 때도 조금 더 강하게 반등하지 않을까. 게다가 뭐 조 바이든 대통령이 평택 공장 갔지 않습니까? 그 이슈도 좀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하면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를 분할 매수에 들어가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렇다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하기에는 포트폴리오가 그러면 전기전자에 너무 치중되니까요. 그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머리에 쏙쏙 들어오죠? 자, 그러면 관심 종목을 제가 오늘 추세가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종목들 위주로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는 것 같으니까요. 자, 일단 금융주가 조금 추세가 흔들흔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KB금융 여기 240일은 한 번에 안 무너진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무너집니까? 대번에 끌어당기죠. 시장 탓도 있습니다만 꼬꾸라지는 건 그냥 크게 꼬꾸라집니다. 뭐처럼 이렇게 신세계처럼 240일 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이렇게 팍 무너지면요 이렇게 밀리는 게 대체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240일은 한 번에 잘 안 무너집니다. 상당히 오늘 KB금융은 중요한 상황이었어요. 어저께 240일을 한번 이탈했기 때문에 여기 빠르게 이렇게 양봉으로 못 돌려냈다면 밑으로 크게 밀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근데 KB금융 시총 11인가 그럽디다. 오늘 시총 상위 종목을 다시 한번 더 세팅을 해봤는데요. 시장이 좋으면 이거 혼자 왕따 시킬 수 없어요. 왜? 프로그램 매수가 동반 되었기 때문에요. 자, 요거 보면 돼요. 야, 오늘 좋은 거 많이 말씀드리네. 프로그램 매수 뭐지? 프로그램 매수 매도는요, 기관 외국인들처럼 자금이 큰 그런 기관 외국인들은요, 일일이 손으로 매매 못해요. 프로그램 매매, 그죠? 선물과 현물과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부분으로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여기까지 가면 너무 어렵고요. 어쨌든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거죠. 이봐요. 3,250억 그죠? 여기도 1,200억 코스피 코스닥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오는 상황인데 괴만 뭐 특별한 악재가 없는데 안 갈 이유는 없죠. 그래서 오늘 프로그램 매수세 동반되면서 기관 외국인 강하게 현선물
아, 코스피 코스닥 쌍끌이 매수세 들어왔고 외국인 선물 강하게 매수해주면서 오늘 시장 반등 해주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주식이 뭐 하나만 알아서는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 가지가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 맞물려 있습니다. 또 하나 그러면 팁을 드리는 김에 또 한번 좀 드려보자면, 우리 머리 아프죠? 정 사장님 머리 아프죠? 잘 들어봐요. 이거 베이시스라고 있죠. 베이시스 이게 아까 말했던 이거 뭐 차익 거래, 비차익 거래 이런 거 있죠. 선물과 현물, 그러니까 코스피 200의 차이를 베이시스라는데, 이렇게 플러스는 콘탱고, 뭐가 앞에 있는 선물이 가격이 더 비싼 거. 여기 보면 마이너스 뭐 백워데이션 뭐가 더 마이너스 값이니까 현물 코스피 200 현물 가격이 더 비싼 거. 그걸 뭘로 바뀌고 있습니까? 요 렉이 졸고 있냐? 요 렉이 뭐로 바뀌었다? 그렇습니다. 콘탱고로 바뀌었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 주의 깊게 볼 필요 있어요. 뭐가 변화가 감지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가 살아나려는 그런 변화도 감지되고 있고요. 기관 외국인 수급이 슬슬 들어오는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고요. 환율이 고점을 좀 찍은 듯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현재. 그러면 미국 시장만 크게 초만 치면요. 이제 아까 계속 제 기조가 되게 나쁘게 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 박스권, 엄청난 박스권, 여기 상단을 돌파 시도 한번 기대 이전보다는 훨씬 더좀 해도 되지 않을까? 뭘 우선적으로 말씀드렸습니까? 미국 선물, 미국이 박살만 안 나면 조금 시장이 안정을 더 찾을 가능성 높아 보인다. 일단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릴게요. 너무 이야기는 하루하루에도 뷰가 바뀌는 부분이니까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미국 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잘 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전의 최악의 상황보다는 조금 그래도 나아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잘 한번 해 보십시오. 베이시스도 이제 콘탱고로 자꾸 바뀌네. 이렇게 콘탱고로 바뀌니까 어떻게 된다?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온다고요. 잘 모를 수 있으니까 한번더 그럼 짚어갑시다. 콘탱고 플러스? 뭔 말이지? 이게 플러스 값이라는 것은 선물이 커야 되잖아. 선물이 비싸다는 말이거든요. 프로그램 매매는 뭔가 하면요, 이 현물과 선물의 차이에 의해서 자동으로 막 매매가 되는 겁니다. 아까 보니까 차익이 있고 비차익이 있죠. 차익은요, 현물과 선물이 같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현 선물 차익 때문에 움직이는 게 차익 거래고요. 비차익 거래는요, 이렇게 20종목이면 20종목 바스켓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종목을 매매하는 것을 비차익 거래라 그럽니다. 그죠? 그럼 이것도 다 차치하고 비차익 거래가 좀더 중요해요. 자, 선물의 가격이 더 커서 콘탱고가 됐으니까 베이시스가 이거 팔고 이거 산다 이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사잖아요. 그죠? 현물을 사잖아요.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콘탱고 유지되면 좋은 겁니다. 그렇게 거기까지도 한번 간단하게 한번 더 설명해 봤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그렇게 가진 않아요. 가다가 바뀌면 또 매도로도 들어오고 그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달러 인덱스. 달러 인덱스를 내가 여기서 보여줄 만한 게 별로 없어. 달러 인덱스가 그래 좀 꺾였거든요. 아까 그 이야기도 했고. 자, KB금융 말씀드렸고. 자, 그렇다면 주식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원 포인트 레슨 하는 그런
기분이니까. 조금 전에 설명했던 거 보면 돼요. 이렇게 단기 강하게 상승 추세를 형성하다가 박스 막 그리다가 하락으로 전환 지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 KB금융. 그럼 여기를 5만 8천원, 5만 9천원, 여기를 강하게 뚫느냐, 얼마나 강하게 뚫느냐에 따라서 이 6만 원 위로 올라가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데, 거래도 좀 섰어요. 평소보다 거래도 좀 섰어요. 그리고 여기 깨지면 절단 나는 자리에서 대번에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낮춥지 않겠어거든요. 240일 한번더 지지하는 거 확인됐으니까. 자, 이것도 관심 가지 볼 필요 있습니다. 이것도 저번 주에 제가 관심 있게 볼 필요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관심 있게 봐라 그랬습니다. 반등하잖아요, 그죠? 여기 뭡니까? 저항이거든요.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 오늘 또살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지에서 매수하고 저항에서 매도. 자, 동진 세미캠. 좀 조정 받으면요. 20일인 거 넣으면 그냥 들이대면 됩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 녹색 선에 가니까 딱딱딱 올라오죠. 정석적으로 움직입니다. 여기 저항대를 빵 뚫었어요. 그러니까 한번더 가겠습니다. 얼마만큼? 여기 정도만큼 더 가겠소. 앞전 방송에 나와 있어요. 5만 7천원. 아, 4만 7천원. 한번 가겠소. 갈 가능성 좀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눌릴 때, 지금 따라가면 안 돼요. 좀 부담스러워요. 한번더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요렇게 눌려줄 때, 20일, 요런 모양 나올 때, 20일, 요런 지지 권역에서 매수 가동하시면 됩니다. 이봐요. 연기금 빡 사올라옵니다. 기관. 그죠? 수급도 괜찮은 상황. 효성중공업이가 눈에 자꾸 들어오거든요. 이거 보이죠? 기관이 자꾸 사들어옵니다. 효성중공업이가 위에 하나 남겨놓고 올라타고 여기를 딱 어느 정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추가 상승할 가능성 좀 있어 보입니다. 여기를 안 깨고 내려간다면. 자, 항공우주도 비교적 살아있는데, 인텔리안 테크 이런 건좀 가벼운 종목이니까 그냥 패스하도록 할게요. 한국 항공우주 이런 거다 지금 양호하게 가고 있는데, 좀 비교적, 상승이 좀돼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를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별 뿌리는 없습니다. 자, 삼강 MNT도 여러분들께 몇번 말씀드렸죠? 한번 처지는 듯 하다가 그대로 뛰어오르죠? 그래서 우상향 하라, 우상향한 거 하라는 겁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이야기 아무도 안 했을 겁니다. 왜? 요 위에 아직까지 돌파 못 했잖아. 저항에 자꾸 받쳐 있는데, 여기 딱 돌파하고 나니까, 이거 한번 잘 봐라. 잘 봐라. 여기 몇번 했거든요. 그죠? 여기 이런 데다 포인트다. 다 말씀드렸거든요. 올라가지 않습니까? 희한하죠? 뭐, 그러면 된다? 여기 밑에 있을 때 자꾸 들이댈려 하지 말고, 여러분들, 여기 밑에 있을 때 자꾸 들이댈려 하지 말고, 올라탔을 때 여기부터 관심 가지라니까? 이게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너무 쉬워요? 실천해 보라니까. 너무 쉬우면 실천해 보라니까. 그런데 여기 깨지죠? 비중 줄이면 됩니다. 실패! 이러면서. 확률이 여기 이렇게 돌려내면요. 여기 위에 놓을 확률이 70% 이상입니다. 이 밑으로 깨질 확률 30%도 안 돼요. 그러면 확률 싸움 아닙니까? 70%짜리에 들어가야죠. 왜 자꾸 밑에서 아직까지 올로 돌려내도 못했는데 자꾸 들이대냐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알아듣겠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 1번 눌러 예의야.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진리입니다. 진리. 주식 투자의 최고의 첫 번째 등목입니다. 우상향 초입에. 종목 하라. 다 그래요. 그럼 기아는 어떻습니까? 기아가 딱 아까 닥터케이가 이야기한 자리네. 그러면 이거는 뭐 다릅니까? 올라탔어요. 눌리고, 그죠? 눌리고 이런 데다 포인트잖아요. 또 올라탔다 눌리고 오늘 다 포인트입니다. 다 포인트. 이게 밑으로 꼬꾸라질 것 같아요. 이게 올라갈 가능성 더 있습니다. 일맥상통하죠. 똑같잖아요. 요것만 찾으시라니까. 이런데 들이대가지고 물론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럽긴 해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한다?
여기 깨지면 비중 줄이겠다 생각하면 별 부담 없다니까요. 올라타면 더 많이 먹어요. 그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때 기관이 열나 사들어오고. 그죠? 외국인도 사들어오네? 노 프라브럼. 실적? 좋아. 베리 굿. 그죠? 짧은 영어 한다고. 영수네. 그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주 얘기했습니다만, 한국 가스공사 이런 것도 봐요. 올라타고 눌려주고. 이런 데 포인트다 그랬잖아요. 잘 가잖아요. 20일인 거 오니까 올라. 20일인 거 오니까. 이런 거다 포인트 구간입니다. 포인트 구간. 어디 가벼운 종목을 이야기했습니까? 다 시청 상위 종목밖에 이야기 안 했어. 에코프로 비엠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거 봐, 이거 뭐야, 이거. 그죠? 올라타고 눌려주니까 반등. 올라타고 눌려주니까 반등. 올라타고 눌려주니까 여기 사! 그러잖아. 반등. 와우. 이거 마음 뗀다니까요? 지나간 다음에 이야기하냐? 지나가기 전에 여기서 이야기했거든. 어떤 싸가지 없는 X가 술에 술탄 듯, 물에 물탄 듯, 나도 하겠다. 크크 해놨던데. 여러분들, 술에 술 타고 물에 물탄것 같아요? 저만큼 똑부러지게 김연기구 아니면 아니다 이야기한 사람 있던가요? 아닌 것 같다. 던져라, 던져라. 셀트리온 열라, 열라. 저처럼 강하게 한 사람 있던가요? 욕 들어가면서, 안티팬 만들어가면서. 헛소리 찍찍 하는데, 그죠? 미리미리 다 이야기합니다. 미리미리. 틀린 건 틀렸다고 또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요런 건또뭐 틀렸단 말이지. 그죠? 올라탔고, 눌려주고. 이거 잘 보자 그랬잖아요. 20일, 20일, 20일 하다가 빵 무너지니까 한번 무너지면 한 단계 더 레벨 다운. 그러나 우상향했기 때문에 밑에 이 이평선들이 지지. 여기 뭐 있다? 여기는 저항. 여기는 지지가 있잖아. 그러니까 반등이 자꾸 나오잖아요. 왜 올라탄 거 해라는지 이해가 한번더 되죠? 이렇게 지지가 있는 애들은요. 한 번에 안 죽어요. 여기서 못 넘어가고 자꾸 여기를 힘없이 자꾸 추라이 하면 나중에 이렇게 빵 깨지면 그게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된게 뭐다? 그렇게 된게 조선주가 좀 그렇게 돼요. 지금 현재 조선주도 그렇고요. 여기서 봐요. 여기도 포인트.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먹을 게 충분히 났거든요. 4% 가까이. 여기가 무너진 뭐라고 어떻게 해라 했습니까? 비중 줄여야 된다 했거든요. 줄이고, 뭐 많이 빠지니까 다 던져도 상관없지. 여기에서 다시 들이대도 된다 그랬거든요. 이날 종가에 말했습니다. 그 다음 4% 날라버립니다. 그런데 자꾸 이 꼬리 달고 자꾸 힘없는 게 보이죠? 여기 못 지켜 무너지면, 이렇게 이제 무너지면 이건 이제 끝난 겁니다. 조선주가 좀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어요. 왜? 올라가도 여기가 이제 틀어막히는 저항의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현대미포조선도 보면요. 아, 오늘 강의 괜찮다. 별로잖아, 봐. 뭐가 별로다? 자, 올라탔으니까, 이런데 지지권이고 반등하는 듯 하다가 한번 휘청했는데 강하게 올라왔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여기를 안 무너뜨리고 이렇게 계속 가야 돼요. 그런데 또 무너뜨리잖아요. 또 무너뜨리니까 어떻게 된다? 여기 올라와도 20일이 저항받는다 이말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된다고요. 반등해도. 아까 현대중공업 같은 종목이 반등해봤자 이렇게 튕겨내려올 가능성이 높다고요. 이것도 휘청했죠. 여기 못 지키면요. 여기 못 지키면 완전 별로로 갑니다. 이제. 올라가도 여기 틀어막혔어. 여기. 그러니까 조선주 별로예요. 지금 별로입니다. 조선주.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기법도 여러 가지 좀 말씀드렸어요. 자. 또 별로로 가는 거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퍼스픽 같은 게 별로로 가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어. 완벽하게 돌려내지는 못했지만 240이라는 빼고 자, 다 돌려냈습니다. 올라타고 눌려주고 그럼 양봉 서거나 반등하는 김이 보이면 관심 가져도 돼요. 어, 한번 쳐줬네. 올라탔어. 이날 관심 가져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순위가 많이 떨어지겠죠. 왜? 주도주는 아니잖아요. 화장품이. 그죠?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은요. 백화점 면세점 쪽이 조금 더 있어요. 현재는. 근데 미리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된것 같습니다. 비교적 백화점, 면세점, 항공, 아주 뭐야, 항공, 여행, 그 다음에 카지노, 화장품 이런 쪽을 리오프닝 섹터로 보잖아요. 화장품 많이 떨어져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핵심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올라탈 때이 위로 올라갈 확률이 70%입니다. 밑으로 떨어질 확률도 30% 있어요. 근데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럼 매수에 가담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가 무너지면요. 이렇게 무너지면 실패 이러고 줄여야 된다니까요. 안 줄이고 끝까지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추세 전환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에 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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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빠지잖아요. 가만 들고 있으면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추세 전환 실패 이러면서 그죠? 비중 줄이고 던져도 좋은 겁니다. 이건 실패거든요. 그죠? 자, 리오프닝 이야기 나왔으니까 신세계 처진 듯 하다가 강하게 올라왔는데 여기가 뭐다? 저항권 아닙니까? 그죠? 자, 오늘 우리 홍계장 사장님한테 제가 원포인트 레슨 하는 겁니다. 이 선이 이평선이거든요. 이평선은 밑에 깔아놨을 때는 이렇게 밑에 있을 때는 지지의 역할, 주가가 이렇게 가더라도 이렇게 자꾸 반등하려는 지지의 역할, 이렇게 위에 있으면요 저항의 역할합니다. 자꾸 튕겨 내려가요. 여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240일에 철저하게 틀어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반등하죠. 박스권, 박스권. 그럼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 이렇게 반복하다가 자 요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 깨지기 전에. 살까요? 사지 마. 이번 깨질 것 같아. 진짜 박살났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죠? 강하게 이렇게 무너졌으면 끝장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반등도 강하게 해요. 그러니까 신세계는 리오프닝 중에서는 닥터케이는 신세계를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를 강하게는 잘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철저하게 틀어막혀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이렇게 올라타고 눌려줄 때 여기에서 들이대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많이 올랐는데 그 다음에 올라갈 것 천지로 있다. 여기 봐요. 그죠? 여기서 뭐 쉴새 없이 사고팔고 하거든요. 여기 아니다. 짧게 놓으니까 그렇네. 여기 240일 이렇게 있거든요. 그죠? 여기 있죠. 여기 그죠? 선이 사실 이렇게 있어요. 차트를 짧게 놔서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선이 이렇게 있다고요. 이렇게. 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240일 하나 남겨놓고 모든 이평선 다 돌파했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어? 뚫어버리죠. 눌려주, 여기 사라니까? 뚫고 눌려주는 거, 이거. 이건 좋은 케이스. 아까는 여기를 이렇게 깨고 내려갔잖아. 안 좋은 케이스.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사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대비가 많이 올랐죠. 갈거 없을 것 같아요. 이거 가는 거 봐요. 이거를 제가 20년 넘게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확률을 믿어도 돼요. 저를 믿는 게 아니라 그 확률을 믿으면 됩니다. 아, 대형 우량주가 이 하락하던 걸 돌려낼 때는 뭔가 있구나. 코로나 직격탄 맞았습니다만 돌려내는 시도.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좋은 거 많이 배웁니다. 자, 그렇게 기초를 단단하게 다져 놓으면요. 주식으로 수익 낼 확률이 높습니다. 가능한 한 대형 우량주 아시고요.
이런 거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이런 거 빠진 게 얼마입니까? 빠진 게 얼마예요? 그죠? 그럼 자, 어저께 사서 오늘 상한가 먹는다? 아유, 확률 되게 떨어지고요. 그동안 열나 물려 있던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그죠? 이 가벼운 종목들 그냥 패스하는 게 낫습니다. HLB, HLB를 또 이야기하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 있는데 제 주변에 여기 HLB, HLB 생명과학하고 여기 물려 있었던 사람이 있거든요. 와, 이게 대박 났겠지. 근데 이동안은 이 빠진 이동안은 마음고생 신나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올라온다 보장만 있으면요, 뭐 3개월이고 6개월이고 기다리지.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보장이 없거든요. 대형 우량주를 우상향 초입에 매수하라. 그곳을 잘 기억하십시오. 삼성전자는 어느 때입니까? 이런 때 아닙니까? 이런 때. 이런 때. 근데 우상향 해가지고 이 초입에 잘 해야 되는데 이 꼭대기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1년 반 동안 개물려 있습니다. 그죠? 자, 오른쪽 위로 올라갈 때 해야 되는데 오른쪽 밑으로 꼬꾸라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때가 온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삼성전자도 이제 한좀 한번 관심 한번 가져볼 때가 된것 같다. 근데 한 번에 탄력 있게 뭐 되게 강하게는 가기 힘들 겁니다. 왜? 아직도 하락 추세 중입니다. 근데 중장기로 조금 관심 가져볼 필요 정도는 있는 시점은 된것 같다. 그 이전에는 아직 멀었다가 의견이었다면 이제 20일 돌파해냈으니까 이제 20일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번 관심 가져볼 정도는 될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업종 대표주들, 그리고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는 종목들 같이 한번 챙겨봤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그래도 여러분들, 오늘 시장이 비교적 양호하게 마무리돼서, 다른 날보단 좀 마음 편하게 주말 보내지 않을까. 전제 조건은요? 이거 뭐야, 이거. 미국 선물인데, 이거. 아, 처지네요. 안 되거든요. 오늘 미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미국이 이 저점을 깨는 시도가 나오면 우리나라 또안 좋아지거든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아직까지 시간 얼마 안 됐으니까 반등 강하게 좀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같이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요. 방송 시청하시기 용이합니다. 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나중에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닥터케였습니다.